자, 2019년 마지막 날인데 국회에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줬습니다. 국회가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하나의 선물을 줬습니다. 예. 공수처법. 이건 예.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해야 되냐면 어떤 법이 하나 통과되는데 이렇게 좀 감개무량 내가 만든 것도 아니지만 했던 적이 없어요. 정말 검찰을 견제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법안이 하나가 2019년 12월 30일 날 통과된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법안. 근데 이걸로 이제 검사, 검찰, 요거 견제할 수 있다. 됐어요. 윤석열 구속돼 7월 달에. 징역 15년 예상합니다. 너무 훅 가는 거 아니야? 뭘 훅 가? 직권남용이야? 직권남용 씨 150개였어, 지금. 한동훈은 지금 징역 200년. 직권남용 업무 방해. 다 걸려, 걔들은. 아니, 지금 윤석열이 지금 여기 지금 조선일보에다가 엄정 대처하겠다고 국민의 그거를 의견을 왜곡했다. 엄정 구속될 거예요, 지금. 그래, 그래. 자, 봐요. 하여튼 보면 하는 거 조국 보면. 전 장관. 11개의 혐의 적용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유학 간 아들과 공모해서 온라인 시험에서 대리 시험을 봤다. 이걸 업무 방해. 야, 이 장난치나 진짜? 조지 워싱턴 대 업무를 방해했다고. 야, 씨. 하나 코미디네, 코미디. 세상에, 세상에. 이런 경우 처음 봤는데. 야, 우리 언론 진짜 기레기 기레기들 이걸로 그치, 제목 적었다, 장사하더라? 적었다, 그거를. 컨닝 이러면서? 어, 대리 시험. 야, 이게 정말 죄가 되냐, 이게? 안 되지! 전 세계 어디에도 이건 죄가 안 돼요! 우리의 과제물 수행평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 너무 대충 해가니까 내가 어. 해줘. 워드 작성해주고. 구속시키라, 씨X들아! 야, 압수수색 해라, 씨! 조지 워싱턴 대가 업무를 방해받았다고 한 적이 없는데. 말도 안 했는데!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이제 갈 때까지 간 것 같아. 이제 미쳐갖고 살이 분별도 안 되고 좀 쪽팔린다. 제목만 보면 그냥 저쪽에서 생각 없이 그냥 대충 보는 사람들은 이거 봐라 또 터졌다 이런다고. 어, 이동현 뉴스 정면에서 이걸 하면서 시사전을 유지만 기자랑 같이 했거든. 내가 이 질문을 하니까 유지만이가 빵 터졌어. 빵 터지는 게 정답이야. 근데 이걸 진지하게 제목 달고 기사 쓴 미친 새끼들은 뭐냔 말이야. 아들이 온라인 시험 보면서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아버지가 문자로 전송해갖고 풀었다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업무를 많이 했다는 거 아니야. 예전에 박지희 씨가 남친이랑 만나는데 남친이 보수야. 꼴보수. 그래서 붙었어. 논쟁이. 근데 박지희가 논쟁으로 안 돼. 그래서 나한테 카톡으로 실시간 어. 빨리 답하라고. 내가 알려줬지. 어, 이렇게 하라고. 이걸 업무방이면 안 돼. 남자 입장에서 아니, 아니 무슨 업무방이. 다 넘어왔는데 모텔 지금. 업무방입니까? 호텔 업무방이었어 내가? 아니 왜 또 그렇게 넘어가야죠. 국민을 얼마나 개수로 알면 네. 이런 걸 하고 이런 걸 받아 쓰는 개새끼들도 그렇고. 예, 이것도 이제 유튜브에 못 올리지. 아, 3일 밤낮에 세워가지고 올리면 뭐하러 눈 안 딱진대. 그래도 올려. 그게 사명감 아닙니까? 네가 월급 줘라 그러면. 그건 안 되는데요. 근데 정말 대단한 게 일반 상식적인 국민들 봤을 땐 비웃을 건데 뇌물도 마찬가지고 근데 떳떳하게 저렇게 기소하고 떳떳하게 발표하고 떳떳하게 보도하는 놈들은 미쳤어요. 미친놈들 아니에요? 미쳤어. 떠났어. 검찰에 출입하면 검찰한테 한번 물어볼 만한데요. 조지 워싱턴 대가 뭐라고 했길래 업무 방해를 걸었냐고. 뭐라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아이고 야들아. 이래 따지면요.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공수처에서 한 달 정도만 털면 다 10년짜리 나올 것 같은데? 나왔을 때 검찰이 지금 우리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호호하하 수다면 떠들어야 돼. 재밌게 떠들어야 돼. 쓸데없는 소리 하잖아. 이것까지 얘기하는 말이야. 우리의 업무를 방해했다. 한참 웃어놓고. 그냥 하여튼 뭐 그거는 조국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네. 다시 하기로 하고요. 네. 자, 공수처 얘기하다 그랬는데 공수처법이 처음에는 좀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권은희가 그것도 이상 아니 그러면 안 되나? 이상해 맞아? 막판에 뭐 이상한 대주도 않는 그 공수처가 그러면 안 돼요. 그걸 순정을 냈지. 무기명하자고 또 지랄했다고. 근데 또 기레기들이 정상근 기레기들이 또 졸라 썼다. 불투명 이 지랄하면서 그래 또 흔들리는 거야. 전 방송 나가서 될 거라고 했는데 원하니. 일단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또 막 혼돈에 빠졌어요. 걔들 바람입니다. 바람. 바람이죠. 그런데 선거법보다 오히려 세표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호남 지역을 갖고 있는 사람들 처음에는 반대한다 그랬거든. 근데 나중에 결국 다 찬성했어. 왜? 주승용 표가 떼요. 여론조사하니까 호남이 제일 높아. 호남은 80인가 70인가 공수 찬성해. 지들이 못해 선거하라. 되는 거야. 천정배까지 찬성을 찍었다. 다 찬성. 아, 무기명 선표했으면은 진짜 몰랐겠다. 그렇지. 잘 됐어. 예. 이거는 뭐 우리 일반 국민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7,000명 정도의 대상자. 어떤 대상자냐면 고위공직자 일부 국회의원이에요. 야당은 국회의원만 딱 관계가 있어. 특히 이제 눈에 띄는 사람들은 검사, 판사, 경찰 중에 경무관 이상 이 사람들은 직접 수사해서 기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평검사도 해당되나? 검사니까 다 해당되죠. 오케이 오케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태극기 아저씨들 니들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 국기들 아저씨들 관계가 없어요. 조용히 있었어. 왜 이걸 갖고 게슈타프라 그러고. 게슈타프는 민간이 사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는 힘없는 사람들 죽이던데요. 생각해보니까 네? 황교안도 관계가 없네요. 황교안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 그렇네. 국회는 아니에요. 황교안 이번에 또 안 될 거거든 국회에요. 안 돼. 황교안은 영원히 관계가 없어요.
비례 2번 안 받으면 어렵다. 안 된다 걔는. 네. 한교안은 이번 선거에서 치면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인생 끝나는 거예요. 지금도 별로 안 좋아. 아, 그래서 민주당에서 파견했나 한교안을. 아, 황교안 대표를. 아니 뭐 저렇게 잡아봤죠. 저렇게 바보처럼 할 리가 없거든. 아, 선거법이는 공천 다 뺏겼잖아. 해야 될 거 아니야. 합의도 안 보고. 협의를 하면 둘 중에 하나 받았을 거거든. 무조건 받았을 거거든. 봤지. 이 선거법 그냥 들어가면은 자유당 뜻대로 좀 막 이것저것 바꿀. 그럼. 다 바꿨어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야 그러면 협의해 줄 테니까 지금대로 하자. 지금 법대로 하고 공수처 내줄게. 어, 네. 민주당 안 받을 것 같아? 받지. 받아요. 등신들이야 애들. 그래 한교안이 너무 좋아. 그리고 그렇대. 공주표가 가서 코치를 하나 했잖아요. 공수처 받고 선거법 받지 마라. 근데 지가 또 이 말 들으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거든. 그래서 안 그래서 거절한 거예요. 18대 때까지만 해도 아 당했다라는 느낌이 몇 번 든 적 있었어요. 어, 자유한국당한테. 요즘은 그래. 와 역시 저기는 전략가가 있다. 당했다.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어. 이런 전략가 바보 아니야. 그러니까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라 아예 모르는 것 같아. 정치라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지금 포교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치. 황교안교 이렇게. 그러니까. 할렐루야. 교안교. 거기에 눈이 간 것 같아. 계속 저 모습으로 꾸준히 가주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 진중권 씨가 자기 SNS에 어? 세상에 유례 없는 기구를 만들고 있어 공수업을 공수처를 비난하던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TV 토론 나가서 예컨대 자유한국당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틀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요번에 이걸 못 하잖아요. 그럼 다시 이런 기회가 안 와요. 왜 그게 필요하냐. 국민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한다 하더라도 다른 식으로 진행됐을 거다라는 걸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지. 아, 그래, 세계 유례 없는 기구라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름만 다를 뿐이야. 너무 많아. 공수처란 이름이 없지. 당연히 그 이름 우리만 쓰겠지. 밤 부패 기구. 고위 공직자 사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 유럽에서 공수철. 고위 공직자. 공부 좀 하소. 뭐 왜 이렇게 됐어? 네.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공부도 안 하고 앉아 가지고 뭐 헛소리하서. 아 그 학교 혁명 이런 거 서울대 미학과. 선후배끼리 진중권이 유시민한테 이런 얘기했잖아. 그 검찰에서 통장을 만약에 들여다봤다. 캥기는 거 없으면 그냥 기다리세요. 제일 바보 같은 거 아니야? 우리가 왜 집회를 하고 왜 시위를 하고 왜 구호를 외쳐? 언젠간 나한테도 저놈들이 칼을 들이댈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 없으면 되니까 검찰이 네 통장 들여봐도 괜찮아. 이건 어디서 나온 논리야? 논리가 아니에요. 조롱한 거야. 지가 말 좀 잘하니까 조롱한 거고 조중권으로 가라. 아. 조중동으로 하락해. 아, 그러니까 어. 예전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진보에 있다가 넘어가는 사람 환영하는 건 조중동밖에 없어. 누가 더 잘 나간다 싶으면 그걸 못 보는 것 같아. 왜 그래? 수쳐줘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살면 안 돼. 왜 저래 설쳐? 유시민, 김호준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야. 야, 김용민은 아니다. 우리도 나한테 얘기해. 우리도 나이랑 생각하는 거야. 우리도 나이랑 생각하는 거야. 너 김용민 나이잖아. 야 씨라 이 새끼. 야. 누가 그래. 여기서 이동현 나이거든. 열등감의 표현 아닐까요? 왜냐하면 한때는 자기도 어깨를 나란히 했거든. 어, 잘 나갔지. 언제부턴가 김어준하고 유시민만큼 안 되지. 뭐, 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열등감, 관종 이런 표현으로밖에 안 보여요. 논리에 맞는 게 하나도 없고 내랑 말싸움해도 넌 못 일 것 같다 이제. 아우 너무 슬프더라. 한때 내가 좋아했었는데. 나도 좋아했는데. 아니 봐요. 공지영이가 지랄 때는 이렇게 안 했잖아. 근데 유시민 하니까 못 받는 거야 그게. 왜? 공정은 아예 나랑 레벨이 안 맞아. 저 밑에 있어라고 하니까 취급 대꾸도 안 해주는 거고 유시민이 하니까 발끈해가지고 아까 그 열등감 폭발하는 거거든. 아니 우리 진중권 씨 학사학위 소유자죠? 저 박사학위에 있어요. 알겠죠? 방송도 당신보다 100만 개 더해요. 아, 참, 막간을 이용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수다면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어제 동생들하고 막년회를 하는데, 네. 3차째로 가가지고, 어제 해산물집이었는데, 8명이서 많이 먹었어요. 네. 근데 누군가가 밖에서 얘기한 소리가 들려. 있잖아! 저널리즘 M하고 수다맨들하고, 아, 나 그 요즘에 그 맨날 듣잖아! 쑥 내다보니까, 내가 있는 줄 알고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우리 얘기를 하는 거야. 아유! 살아계신 분이네. 어? 깨어있는 분이라고 악수 한번 하고 나왔거든. 술값이 20만 원이 넘었을 건데. 그걸 계산을 하고 갔어. 아이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와. 처음 보고 내가 너무 고마웠어. 사람인데 뇌물죄가 그거예요. 김영란법이야 이거. 아, 야, 3만 8천 원 정도 나왔어. 이 형은 내가 이틀만 줘봐라. 바로 구속시킨다. 내 형 같은 사람은. 그렇게 따지면 자 수사관 100명 특수검사 20명 투입해서 넉 달을 팠는데 불구속 기소했다? 나는 조국이 그만큼 깨끗하게 산 거야. 그만큼 인력을 주면요. 김정은 빨았다는 얘기까지 내가 만들어냅니다. 내가 만들어냅니다. 새끼들 말이야. 장난치나. 공수처장 나왔어.
뽑으면 줘봐라 내가 다 잡아놓고. 그런데 이게 공수처 통과되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국회의원 총사퇴한다고 한 또 쇼한다. 싫어라. 야 임기 얼마 남추하는 것 같아 이거 총사퇴. 빙시 집단 같아. 빙시 시지. 얘들 어떻게 빙시더라. 감동이 전혀 없고. 빙시들 그때 그냥. 안 돼 어차피 또 수리를 해야 되는 의장이 하겠냐고. 지금이야말로 절대 할 수 없는 시기. 방법이 없는 거야 지금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아니, 방법이 많았다니까. 그 그래. 방법을 다 지들이 무산시켜놓고 이게 뭐예요? 이거 맞아가 지금 뭐야 이게? 네. 원래 나경원 그만두면은 오 좀 잘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 걱정했거든. 퇴짜는 더 최악 뽑아. 우리 퇴짜는 그때 심지어 김재원조도 만만치 좋다고. 어쩜 저러냐? 김재원 씨는 왜 그래? 야 야당 뽑은 진짜 있다잉. 진짜 인물 없어. 어떻게 저런 것들만 뽑아줘? 어디 청문회 봤어 김도읍? 또 그 자식 얘기 꺼내갖고 그 약간 뭐랄까 요다 같은 얼굴이잖아. 조심하세요. 그거 조심하세요. 요다 귀여워. 근데 그 정문회장에서 다 깨졌잖아. 아들 병역 얘기했다가 네. 안 가도 되는데 엄마 때문에 갔다고. 뭐 할 말 있나? 할 말 없어. 야, 근데 그게 멋있었어. 나는 청문회 통과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반대하소 내가 장관이 못 될지언정 제 자식을 저작거리에 내걸기 싫습니다라는 의미를 그러면서 니들 조국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않니? 요 느낌으로 말하는데 누가 또 질문을 했지. 앞으로 저 인사권 일과 하는 거는 검찰총장하고 그 서로 협의해가지고 박지원. 그 잘 하실 겁니까 했더니 저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는 협의가 아니고요. 그냥 그쪽의 의견을 듣는 이거. 거죠. 명언이야 그거는. 네. 맞는 말이고. 야, 그 맞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기 어렵다는 거. 그럼 정문회에서 어렵지. 오신환이는 대도 함께 사우나 끈 가지고 지랄하다가 그러니까. 나가버리더라고 혼자. 논리가 안 통하니까. 그렇죠. 야 사우나 갈 수도 있지. 가든지 말든지. 갈 수도 있지. 그 이은재 의원이 뭐 피트니스 뭐 회원권 그 얘기를 했는데 지도 있어? 이은재도 지도 VIP인가 있어? 정정심 트라이엑스지 어? 왜 두 대 이렇게 각 다른 차라 그러니까 다른 차야? 이 트라이엑스지와 2004년 너희 그 트라이엑스지가 다른 겁니까? 다른 겁니다. 그래요? 네. 아우 정말 진짜. 그리고 딱 걔들이 건수 잡았다고 한 게 무슨 출판 1억 있었는데 그거 어디다 했느냐? 어? 어디다 썼어? 이거 어디 갔어요? 기부했습니다. 할 말이 없잖아. 오후에 갑자기 주광덕이. 아니 기부를 했으면은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당황하게 만들고 이게 맞는 겁니까? 아이고 이게 바보더라. 네, 뭐 채택은 안 됐는데 임명을 할 거 재송부 했죠? 오늘 재송부 했지. 아니 채택 안 해줘도 돼. 야, 상관없어 채택. 그리고 안 해주면 더 좋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더 좋아. 아니 세상 모든 걸 바로잡고 있거든 지금. 추미애가 지금 뭐 걸리는 게 없잖아. 좋았어. 아, 계속 아, 그렇게. 아, 뭐 안 해주는 게 맞아. 잘하고 있어. 안 해주는 게 맞아. 그게 또 좋아. 안 해주는 게 맞아. 너 해주지 마니네. 하지 마시. 예, 자, 그래서 공수처가 이제 뭐 야당은 야당 탄압용이라고 말하지만 7명 위원 중에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임명됩니다. 근데 야당이 2명 들어가서 야당이 반대하면 못해. 야당 2명에 대한변호사 회장도 있어요. 그래. 그 3명이야 거의. 못하는데 뭘 그러니까 야당 모두가 탄압이야. 다 인정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색 있는 사람은 안 돼도 돼 있어. 구조 안 돼. 자체가. 지금 야권에 걸리는 건 국회의원밖에 없고 나머지 전부 여권이야. 여권 인사들 대통령까지 걸린단 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공처 만들면 여권이 손해라니까. 당연하지. 목 천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그리고 유승민이 봐. 대통령 나올 때 공처 만들어야 된다며. 그러니까 이건 뭔데. 공약했잖아. 그러고 지금 틀었지. 자유한국당 애들도 몇 명은 찬성했는데 지금 다 틀었잖아. 그게 공처에 대한 소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정쟁으로 활용하려고 그래. 이걸 갖고 반대를 해가지고 그렇지. 통과 안 시키면 여당의 무능 대통령의 무능으로 만들어서 지들 정권 잡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 논리에 맞지 않아요. 논리에 뭐 맞아야지 대꾸도 하지 대꾸할 가치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자 그러면 조국 전 장관 불구속 기소. 이건 검찰의 완벽한 패배입니다. 지난번에 그 감찰 무마 때문에 영장을 넣었잖아요. 네. 구속영장을. 그때도 뭐 바라고 넣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뒤에 좀 알아보니까. 일단은 패스트트랙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12월 전에 해라라고 지시가 떨어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만에 하나 영장 발부되면 좋고 안 된다 하더라도 기사를 낼 거니까 공수처법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검찰이 생각한 것 같아요. 어쨌든 조국 가족을 털고 조국 전 장관을 구속시키려고 시작한 수사 아닙니까? 4개월 그렇죠, 전에. 그렇죠. 그러다 안 나오니까 별건으로 들어간 거고. 근데 별건도 지금 불구속 됐고. 지금 이게 본건이잖아. 본건. 이거 가지고 그때 윤석열이가 국정감사 때 뭐라 했냐면 결과를 봐라. 수사의 결과를. 민주당 의원들이 막 항의하니까.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다. 결과가 뭐야 새끼야. 뭐야 자식아. 너 결과가 보면 알 수 있네 이제. 결과가. 완벽한 패배지. 이게 뭐야 이게. 죄가 되는 게 뭐 하나도 거. 없어. 야 근데 너무 비열한 게 죄명 졸라 많이 달아가 12개 범위 13개 범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많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많게만 보여. 이거 쉽게 말하면
입시 비리 관련돼서 무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거를 다 위계 공무 방해, 업무 방해, 공무상 행사, 허위 공무 작성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여섯 개 범죄를 거기서 엮었는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뉴스에서 맨날 봤던 거. 쉽게 얘기하면 정경심이랑 공범이랑 이거예요. 네, 그게 다예요. 공범인데 증거가 없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으로 넣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입시 비리 관련도 무죄 나올 확률이 높고요. 아까 얘기했던 온라인 시험, 대리 시험은 아마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 아닌가. 또 하나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해서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하라는 법률관이야. 100번 양보해서 부정청탁 그래 그러다 치자고. 근데 이거는 구속도 아니고 벌금 사안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새끼들 뇌물을 갖다 쳐였거든. 뇌물이 뭐냐? 장학금 준 거? 장학금을 딸한테 줬는데 그게 뇌물이란 거 아니야. 자기 사비로. 그러면은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데 대가성은 조국 딸이니까 조국이 잘 될 거니까 조국이 잘 되면 내가 좋은 자리로 갈 거니까 이렇게 해서 뇌물 줬다는 거 아니야. 근데 조국이 뭐였어? 그때가 박근혜 때였다고. 그냥 서울대 교수야. 좀 있으면 정권이 교체되고 최순실 같은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박근혜가 탄핵이 될 것 같아. 탄핵되면 문재인 대통령 되면 아 문재인은 오른팔인 조국이 수석이 되네? 야, 야, 너 이거 봐. 잠깐 봐봐. 말이 되냐, 이 돈 좀 찾아봐.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야, 이걸 뇌물로 엮었어. 야, 브라보. 미쳐요. 민정수석이 뇌물 처먹었으니까 이거는 정권의 차원의 비리라는 걸 만들고 싶은 거야. 장학금이 문제면은. 다 잡아쳐! 내가 봤을 땐 국회의원 자제들 다 잡아내야겠다. 조국 전 장관 불구속 기사한 것은 검찰의 완패다. 제대로 유죄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윤석열이. 그 오늘 신년사를 했잖아요. 네. 야, 니 대한민국 언론에서 언제 검찰총장 신년사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한 적 있지? 처음입니다. 개씨 뽑아라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철도총장 정도 아니냐? 야, 형. 어? 해안항만청장이야. 근데 어쨌든 뭐 시선이 윤석열 총장에게 쏠려 있긴 하니까. 나는 왜 언론에서 얘를 이렇게 띄워주는지 모르겠어. 지금 뽕을 심하게 맞았습니다. 너무 많이 맞았어. 서열을 내가 찾아봤거든. 61이더라. 의전 서열이야. 의전 서열 61이면 이동형하고 비슷해. 인정받았다.